다음 전화 또 주신 분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연결 가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전화 연결. 네, 연결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서오세요. 오늘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HM은요? HMM.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3,500원에 네. 비중이 30%. 43,000원대시면 들어가신 지가 오래되셨군요, 송대님. 네, 네. 작년이요. 작년에 대응하시면서 특별한 수익 구간이 있으셨나요? 언제쯤, 작년 몇 월쯤에 사셨어요? 7월 달에 샀는데, 아, 7월 그때 달에. 4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예. 안 팔고 그땐 그냥. 수익을 실현 안 하셨고, 예.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아이고, 빠져가지고, 2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1월 달에. 말도 못할 마음고생 대응을 많았어요. 못 하셨는데, 그래도 바닥에서는 그래도 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현재 가격대가. 근데 사신 가격하고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점 저희가 봐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게 언제까지 이게 저게 뭐고 매체면 매각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네. 샀어요. 예. 네, 근데 그 매각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매각권을 주 포인트로 보셨군요. 이 종목 사신 거를. 네. 예. 허송세월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있으신 거세요? 굳이 손절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쓰기 시작한 데가 네. 이게 또 그런 게 오래되셔가지고. 친구 추천으로 산 거고 나는 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있을 줄 위해서 네. 쳐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락, 계속 네. 들고 가야 될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아리송하시군요. 일단 상단기 다 가능하신 여건은 되신 게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탄력을 빨리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매각권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뉴스가 안 나오고 있을 거기에 대한 답답함 또 시간을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될 거에 대한 막연함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속이 조금 풀리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 네. HMM에 굉장히 이제 고점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제 많이 물어보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HMM을 먼저 매각에 대한 이슈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매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뭐 작년에 매각 이슈는 작년 5월 달쯤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즉 이제 조 단위로 이게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전망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결국에는 그 기대감에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가다가 고가가 얼마였죠? 5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지금 살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각이 이제 이 HMM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좀 인수를 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걸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재료는 조금 소멸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아, 하지만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를 실적으로 끌어올렸듯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실적이 이 주가 를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실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조 1,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 분기 대비 17% 증가한 대비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정도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자, 그만큼 이 HMM은 앞으로도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해상운임이 증가를 하죠. 자, HMM은 한마디로 이 선박비, 해상 운임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실적을 쌓아 나가는 돈을 챙기는 그런 기업인데 해상 운임이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한번 해상 운임이 또 증가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MM은 그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만 해도 또 한번 실적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43,500원에 진입을 하신 부분이 좀 상당히 높은 생각보다 높은 그런 진입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속상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과연 오느냐라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면 지금 일단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이거를 매수를 하시는 구매를 하시는 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를 못하겠고요.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실적이 결국 좋게 나오니까 결국 올라간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시청자분의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기준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손절이라든지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중을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고려는 해드리지 않고요. 근데 HMM은 제 판단으로는 결국에는 여기는 한번 자리는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이 HM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HMM과 같이 봐야 되는 종목으로서 하나의 패노션이 있습니다. 자, 패노션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HMM과 비슷한 주가 흐름인 것 같으면서도 탄력이 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유로는 이 패노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HMM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이건 4조 정도 되고요. HMM은 거의 15조에 달하는 좀 대형주, 좀 많은 큰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 패노션이 먼저 지금 탄력성을 먼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패노션의 지금 투자자를 보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아니 패노션이 기관 투자자 사는 거랑 지금 HM에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지만 아까도 종목 상담 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섹터 내에서 기관이나 외인들도 이 순환매라는 게 돌게 됩니다. 자, 패노션에서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이 매수세가 HMM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외인과 기관들이 패노션 이후에 HMM을 매수를 이동을 한다면 이 HMM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종목 진단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거래량 나온 이후에 주가는 빠지지만 거래량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즉 세력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전히 거래량의 이탈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주가는 좀 더 끌어올릴 애정이다.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해상운임의 증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HMM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그 안에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한 변수들이 중요한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43,500원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긴 호흡으로 조금 저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기업이 실적이고 이 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현금으로 어떤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청자분이 이 HMM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보를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HMM에 대해서 앞으로 이 현금, 이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이 HMM이라는 기업이 내가 투자한 이 HMM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보시면서 이 HMM을 들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는 위쪽 상방 쪽으로 본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안 볼 가능성 충분히 있으시다고 하세요. 수송자님 목소리 조금 더 힘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도 되나요? 추가 매수까지면 그럼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 같긴 한데 김영수님을 조금 더 가담해 볼까요? 아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시황상 글로벌 시황상 지금 변수들이 아직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변수에 따른 그런 하락을 견디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 비중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권유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HMM은 잠시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이렇게 계좌 잠깐 덮어두시고 다른 걸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금 여유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데 조금 더 요긴하게 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손자님 조금 더 기분 업하시고 네 장기로 한번 봐주세요. HMM 장기로요? 네, 좀 시간 장기로? 호흡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매수가 회복되려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시면서 너무 자주 계좌에 열어보지 말 것까지 함께 권고해주셨거든요. 그거 감안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좀 밝아진 것 같네요. HMM 받으셨고. 네.